안녕하세요. 혓짧은 아저씨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고급 장비들 있잖아요. 그 비싼 장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막 성능이나 기능면에서 절대로 밀리지가 않는, 와 이거 정말 끝내준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가성비 쩌는 그런 제품 몇 가지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요. 보시고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장비입니다. 콜맨 스타일의 뱀부 원액션 사이드 테이블. 콜맨 아니고 콜맨 스타일입니다. 베낀 거죠, 콜맨 거를.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뱀부입니다. 뱀부는 대나무죠. 대나무 원목 상판을 쓰는 테이블이고요. 사이드에 놓고 쓸 만큼 작은 테이블이에요. 예, 그리고 원액션이기 때문에 한 번에 피고 접기에 좋은 테이블이죠. 가로가 50, 세로가 40, 높이가 40밖에 안 되는 조금 작은 느낌이 드는 테이블이지만 혼자 쓰기에는 굉장히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작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저는 3개를 갖고 다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3개를 붙여서 1m50을 만들고요. 뭐 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2개를 붙여서 1m를 만들죠. 가격은 32,000원에서 34,000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3개를 해봐야 10만원이 안 돼요. 96,000원. 그쵸?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테이블은 1m가 넘어가면 무조건 1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원목 상판은 더 비싸지죠. 이 10만원 훌쩍 넘어가요. 근데 요거는 3개를 해봐야 10만원이 안 되는, 그것도 대나무 원목.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 3개를 갖고 다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혼자 쓰기도 좋고 여럿이서 쓰기도 좋은, 그리고 원액션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편리한 테이블이라서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콜맨 스타일의 뱀부 원액션 사이드 테이블. 자, 두 번째 장비입니다. 콜맨에서 나오는 접이식 3단 야전삽. 아, 요거는 콜맨 스타일 아니고 콜맨 정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작년에 모 사이트에서 땡처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개당 5,000원씩에. 저는 요거 20개 가까이 사가지고 아는 지인들한테 선물로 뿌렸던, 예,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야전삽입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던 3단 야전삽만큼 튼튼했고요. 접이식이라서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여기다 올려보는 건데요. 혹시라도 이거 판매하고 있는 링크 아시는 분 저한테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제가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은, 예, 그런, 예,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콜맨에서 나오는 접이식 3단 야전삽. 세 번째 장비입니다. LED 왕전구. 자, 요거는요, LED 치고는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인터넷에서 9,9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LED니까 당연히 밝지요. 1000루멘이고요. 싸구려 치고는 시간도 오래 갑니다. 6시간. 그래서 이걸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노란색 불빛은 나오지 않아요. 흰색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저렴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감성 캠핑 하시는 분들은 노란색이 없어서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 그런 랜턴이죠. 뭐 어쨌거나 짠 맛에 굉장히 밝은 불빛을 유지할 수 있는 랜턴이라서 추천드립니다. LED 왕전구. 자, 네 번째 장비입니다. LED 이너 랜턴. 요거는요, 정말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도 9,500원밖에 되지 않고요. 아, 저렴한 것 치고는 굉장히 기능이 많습니다. 보통 비싼 랜턴들이 그렇듯이 뒤에다 USB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조 배터리 개념으로 쓸 수도 있고요. 뭐 밝은 건 아닙니다. 300루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밝은 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은은한 주황색 불빛을 내거든요. 거의 뭐 누런 빛에 가까운. 그래서 아주 아주 은은하게 주무실 때 텐트 이너 안에다 놓고 자기가 참 좋아요. 예, 그리고 뒤에는 자석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뭐 급할 때 차량 본네트 위에 얹어놓거나 뭐 그 쇠로 된 부분에다 붙여놓을 수가 있고요. 또 뒤에 랜턴 고리, 비너 형태로 된 랜턴 고리가 있기 때문에 텐트 중앙에 이렇게 고리에다가 걸어놓기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 다양한 주광색 은은한 불빛을 내는 이너 랜턴입니다. 요거 그래서 추천드릴게요. LED 이너 랜턴 9,500원. 자, 다섯 번째 장비입니다. 스노우피크 스타일의 접시 세트. 요거는요, 판매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스노우피크와 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원자재와 똑같은 금형으로 같이 생산됩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에서 304 스테인리스 성적 증명서라는 것까지 같이 동봉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59,000원에 16개 세트를 샀는데요. 뭐 59,000원에 접시 세트를 샀다고 하면 좀 비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스노우피크는 이거에 몇 배 되는 가격, 3배, 4배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하게 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품질만 좋다면 아주 좋은 거죠. 실제로 써보니까요, 정말 대만족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 스노우피크 접시를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 거 보더니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야, 이거 똑같은 건데 이 메이커를 달고 안 달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구나. 가격 차이가. 제품은 정말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서 짜증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스노우피크 스타일의 스테인리스 세트 16개 59,000원. 계산해보니까 한 3,700원 꼴인 것 같아요. 개당. 절대 비싼 가격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려고 여기다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스노우피크 스타일 스테인리스 접시 세트. 여섯 번째 장비입니다. 철제 쿨러 스탠드 그리고 우드 장판 세트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스탠드 두 개에다가 우드 장판 한 개.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요, 원래 용도는 쿨러 스탠드가 맞아요. 쿨러를 그냥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올려놓는 게 맞는데 요거를 두 개를 얹어가지고 그 위에다 대나무 상판을 올리면 아주 훌륭한 선반으로 변신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우드 테이블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로 안 쓰고 여기다가 겨울에 화목난로를 올려놓고 쓰기도 해요. 화목난로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에다가 딱 얹어놓으면 굉장히 자세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랜스포머처럼 굉장히 변신이 아주 다용도로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갖고 계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개당 15,000원 잡으시면 되고요. 상판은 한 10,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되게 좋은 거니까 꼭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쿨러 스탠드 그리고 상판. 네, 지금까지 비싼 고급 브랜드에 비해서 성능은 그렇게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저렴한 가성비 좋은 제품들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보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혀 짧은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